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언박싱은 아니지만 언박싱과 비슷한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박싱 영상을 찍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반응 때문에 또 제 일상에서 좀 특별한 일이 또 생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제가 박스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 이 박스는 뭘까요? 여기 지금 보시면 페스츄리 오징어라고 돼있죠. 페스츄리 오징어. 자, 이거 페스츄리입니다. 페스츄리. 자,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10kg짜리예요. 엄청 크죠? 이야.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오징어. 오징어예요, 오징어. 자, 오징어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오징어가 왔어요. 오징어가 왔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지금 10kg짜리가 저희한테 왔는데, 이 10kg짜리가 우리한테 온 경위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는 분이 이런 페스츄리 공장을 하고 계세요.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거 가공 공장에 들어가는 제품을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한번 샘플을 주셨고, 제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고 우리 애기들 두 개 좀 달라고 저희가 사겠다고 하니까 이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고 애기 엄마들이다 보니까 맛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공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거 지금 시장에서 아주 핫한 아이템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손 깨끗하게 씻었는데 이런 거 지금 200g에 만 몇천 원 한다고 맛있다고 우리 사무실 직원이 한번 사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라고 우리 아는 그 사장님이 하시는 똑같은 공장에서 이런 거 똑같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10kg를 가지고 와서 지금 여러 명한테 10명이 지금 1kg씩 나누고 나누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영상 찍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왔을 때 이거 뜯어서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 여러분들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진짜 쫄깃쫄깃하고 그 버터가 들어간 그 맛이거든요. 버터가 들어간 맛이거든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페스츄리처럼 오징어를 이렇게 막 찢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징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찢어 놓은 것처럼 생겨가지고 씹으면은 이게 쫄깃쫄깃하고 이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도 그 질긴 듯한 느낌이 없고 너무 부드럽게 잘 씹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무실에 교정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도 이거 먹어보더니 너무 부드럽고 잘 넘어간다고 2kg나 주문을 했어요. 2kg나. 너무 맛있다. 군대에서 온 택배 언박싱 하면서 와사비 아몬드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그 제 와사비 아몬드 오고 나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이 날 정도로 진짜 많이 먹었는데 와사비 아몬드를 맥주 마시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지금 이 오징어도 지금 맥주를 부르는 맛입니다. 지금 아기포라고 해서 얼마 전에 되게 유행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구인데 아구를 그러니까 우리 아구찜 할 때 그 아구를 이렇게 오징어처럼 말려가지고 이렇게 찢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 지퍼같이 생긴 아구포가 되게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금 이게 지금 유행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시장에서 그 맥주 안주로 지금 이 오징어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그 버터와 오징어의 그 합성된 그 맛.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내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 버터 오징어 구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노점상 같은 데다가 이런 그 철판 같은데 이렇게 오징어를 버터 묻혀가지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오징어 그 살들을 부드럽게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준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지나고 나선 좀 이렇게 주춤하더니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이 오징어가 유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오징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살들인데 이거를 이 맛이 진짜 부드러워요. 한번 먹으면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맛본다고 이걸 열었는데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일단 빨리 닫고 필요한 키로수를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갑자기 어떤 우리 사무실 오진 언니는 갑자기 이거 10kg 중에서 5kg를 주문하겠다고 해가지고 어우 노우 노우 안돼 안돼 그래가지고 일단 1kg씩 다 나누고 저희 이제 남은 거 가지고 하는데 일단 제가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여러분에게 자랑을 했잖아요. 제가 영상 중에 제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선물 드려요 보통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영상을 이거 보시고 이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 여러분들 사연이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 첫 두 분께 제가 이 오징어 선물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통 지금 현재 시장, 그 재래시장에서 200g에 10,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자, 요만큼이 지금 요만큼 제가 저울로 쟀는데 이만큼이 지금 200g이에요. 그래서 200g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0,000원치를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제가 계속 먹고 있는데요. 이거 혹시 방송을 맥주 먹으면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나름대로 방송 그 유튜브를 하는 방송인이라 여러분에게 맥주 마시는 장면은 못 보여드리고 일단 오징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이게 진짜 아 맥주 그 시원한 거 그 한 잔 진짜 마시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200g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에 이거 오징어 버터 오징어 패스트리 이거 못 드셔보신 분 신청하시면 제가 200g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가는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또 넷플릭스도 신청을 했거든요. 넷플릭스 보면 넷플릭스에 이제 영화 개봉 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화 개봉하지 않는 넷플릭스에 제가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오징어 패스트리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오늘 불타는 금요일을 즐길까 합니다. 이제를 지금 이제 소분을 해놨고요.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받으셔서 드셔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어제 이러다가 이 오징어 패스트리 회사에서 저를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크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게 다 잘리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기계로 지금 이게 뭔가를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육질이 부드러워서 씹기에 되게 좋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오징어가 이 육질이 부들부들해요. 딱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가공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입안에 들어갔을 때 그 입안에서 맴도는 그 부드러운 맛이 이렇게 씹었을 때 그 버터의 향기와 오징어의 향기가 입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서로 강강추월례를 하는 그런 듯한 느낌? 입 안에서 그러면 뭔가가 융합이 돼서 입 안으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느낌이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저녁 못 먹는 거 아니야?
맛있어요? 아, 나 진짜 맥주 마시고 싶다. 응? 맥주 마시고 싶어. 그 맥주에 그 시원한 그 라는 그 보리 맛 있잖아, 보리 맛. 그거하고 다 먹으면 진짜. 쟤네 맥주 한 번 나도 나도 랜선 맥주? 랜선 파티? 맥주로 어? 줌으로? 오케이 오케이. 줌으로 오늘 이거 한 잔씩 마시자. 진짜 맛있어. 어. 이제 회식 못하니까 줌으로 회식을 하면 되겠네. 아 진짜 일반 거하고 별로 비교가 안 된다 이거. 일반 오징어랑 비교할 수 없지. 그 자리에서 다 맛 다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무게가 제법 된다 그지? 아니 이게 200g이거든 이게? 200g 얼마 안 되잖아. 이게 만 원이랬잖아. 근데 1kg 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아까 10kg 왔던 그 상자를 지금 이렇게 소분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또 소분 전문 아닙니까?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아홉 개 9kg 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선물 줄 거, 200g. 200g도 제가 예쁜 지퍼백에 넣어드릴 거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먹을 게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집에서 안주랑 맥주랑 또 영화 보시면서 또 가족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요. 이런 오징어, 옛날의 추억의 오징어, 그 버터 오징어 구이 이런 거 먹으면서 추억을 한번 소환해 보시고 이 입안에서 오징어와 버터와 맥주가 서로 소용돌이 치면서 관광순례하는 그 맛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 일상이었어요. 화장품도 만들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여러가지도 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사람들과 다 나눠먹고 또 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친구들과 나눠보시고요. 얼마 전에 그 굿박스 언박싱 하면서 와사비맛 아몬드 제가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첫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 했더니 또 오늘 택배 받으시고 너무 애기들하고 잘 맛있게 잘 먹었다고 또 댓글 남겨주시니까 좀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또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즐겁게 이렇게 그런 즐거움을 또 나눌 수만 있다면 저의 또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도 즐겁고 활기차게 생활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진짜 제2의 피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부에 관련해가지고 원료라든지 지금 뭐 만들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어요. 금방금방 하나씩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드리 블링블링이 아니라 오늘은 오드리의 징어징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의 징어징어.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